아트밸리 아산을 도시 브랜드로 내세우며 아산시가 다양한 문화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참여 기회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시 의회에서도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 출정 행렬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화려하게 열었던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군악 의장대 공연을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특별 공연이 열리며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의 설 자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는 올해 열릴 이순신 축제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와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버스킹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냥 온양 온천역 앞에 제대로 된 무대 세팅도 없이 굉장히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에는 릴레이 버스킹 참여 지역 예술인을 두 배로 늘려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난해에 비해 관련 예산을 세 배로 확대해 제대로 된 무대와 출연료 지급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 릴레이 버스킹에 작년에 사실 굉장히 무대도 아까 김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대도 좀 약소했고 했고 지역 예술인 참여 규모나 그 출연료가 굉장히 좀 빈약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또한 김미성 위원은 올해 예정돼 있는 록 페스티벌과 재즈 페스티벌, 별빛 축제 등에서 유명 아티스트를 불러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인력을 갖고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력과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성들을 지역 예술인들도 같이 습득해서 배우고 콜라보를 하는 그런 장을 한번 좀. 지역 예술인과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상생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